대한민국 안방장을 사로잡았던 화제의 드라마. 그리고 드디어 그녀가 돌아왔다. 2010년 최고의 기대작 봄나게 살 거야. 연애 시청률 고공 행진. 주말 안방장을 등장한 내 사랑 내 곁에. 이에 맞서는 또 하나의 주말 드라마 내 사랑 내 곁에. 왜 너까지 날 무시해? 왜 너까지 날 무시하는데? 내가 너한테 뭘 잘못했다고? 어머, 깡나! 그러니까 안 보이는 데 가서 살아! 안 보이는 데 가서! 너랑 미쳤나? 예! 최근 무서운 상승세를 타고 시청률 고공행진과 함께 인기 몰이 중이다. 좋아하는 거 욕심이고 죄야? 가진 게 없는 사람은 누구를 좋아할 수도 없는 거야? 알고 보니 이소룡이 강여사의 친손자였고, 그런 이소룡과 도미솔이 서로 사랑하기엔 봉선화와 고진국이라는 관계에 장애물이 있다란 말씀. 아이고, 복잡하다 복잡해. 그 복잡한 이야기 속 인기 비결 하나. 불꽃. 내가 분명히 말하는데 우리 아주머님이랑은 절대 안 돼. 알았어? 이게 뭐 하는 짓인가? 내가 필요해서 직접 부른 거야. 장모님, 이 사람한테 예의를 지켜주십시오. 뭐? 예의? 제가 마음속에 두고 있는 여자입니다. 재혼이라도 할 생각인가? 예, 이 사람만 좋다면 그럴 생각입니다. 빈이랑 같이 왔어. 어떻게 하는 건데? 엄마! 설아야! 너 이게 무슨 짓이야? 어? 네가 왜 우리 아들을 때려? 때리려면 나를 때려! 우리 석빈이는 아무 잘못 없다고 했잖아! 네가 뭐한데 우리 석빈이를 때려! 고석빈, 너 말해봐. 너 아무 잘못 없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나두고 떠난 건 제가 잘못한 겁니다. 내 머리채 뜯고 때리고 분풀이했으면 됐지. 내가 손이 발이 되게 빌었으면 됐지. 우리 아들한테까지 이렇게 해야 되겠니? 이 정도에서 끝낸 걸 다행으로 알아. 남의 눈에서 피눈물 나게 한 너희들 얼마나 잘 사는지 내가 두고 볼 거야. 미슬 가자. 방송이 되자마자 수많은 화제를 낸 바로 이 장면. 김미숙, 이휘향의 길거리 불꽃 육탄전. 그녀들이 몸을 던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진짜 왜 이러세요? 영웅이가 어떻게 아줌마 손자예요? 석빈이가 영웅이 아빠니까. 석빈이 엄마인 내가 영웅이 할머니 되는 건 당연한 이치 아니냐? 이거 무슨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있어. 아줌마! 어디서 두 눈을 똑바로 뜨고 이제. 아줌마, 7년 전에 기억 안 나세요? 그때 분명히 제 뱃속에 아이 석빈이 아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우리 영웅이 석빈이 아이 아닙니다. 근데 지금 와서 왜 이러세요? 내가 언제? 나는 기억 안 난다. 제발 이러지 마세요. 우리 영웅이 그냥 놔두세요. 나 건드리지 마. 네가 무슨 권리로 이러니? 어? 나 맘만 먹으면 언제든지 영웅이 데리고 올 수 있어. 법쟁이 가서 한번 따져볼까? 아빠인 석빈이가 가까운가? 누나인 네가 가까운가? 저 누나인 주제에 무슨 권리야? 엄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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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야!
이러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어떻게? 남의 자식 눈에서 피눈물 나게 하느냐는 어떻게 벌을 줘야 되나요? 자기 편하게 살자고 남의 가슴을 못 박느냐는 어떻게 벌을 줘야 되나요? 정말 육탄전 좀 했지. 아기가 되게 힘든 신이었어요. 오랫동안 생각했고 고민을 많이 했던 신이었죠. 이게 이제 보는 시청자들은 그동안 너무 이렇게 눌려있던 선아가 폭발, 그러니까 모르고 선아의 그 이제 액션이기 때문에 저도 많이 신경 쓰이고 이제 진짜인데 가짜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연기니까. 그래서 유향 씨도 나도 많이 긴장했던 신이기도 해요. 베테랑 여배우를 긴장하게 했던 장면. 많이 봐줬죠. 많이 봐줬지 진짜. 진짜 많이 봐줬어 내가. 내가 날 죽이고 말 거야 막 이랬는데. 진짜 많이. 아니 그리고 이제 연기니까 그 뭐라 그럴까 사실은 연기라는 게 나이가 중요한가? 실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배우들은 되게 고민 많이 하죠. 그런 씬이 나오면 아무리 카메라를 피해가려도 피해갈 수 없는 상황이 있잖아요. 진짜로 실현을 해야만 할 때가 있기 때문에. 노란색은 너무 밝다. 사실인데 앞에 뭐 노란색이 밝아. 좀 리얼하게 하려니까 많이 힘들더라고요. 진짜로 해버릴 걸 그랬나봐. 걔가 죽을라 그랬겠지. 아니 우린 힘으로 하지 말고 연기로 하자. 이 격하고 험한 육탄전의 승자는 과연 누구? 김선, 김미숙 승! 여기 안타까운 중년의 커플이 또 있었으니 오늘 별 보니까 참 좋다. 너 다시 만나니까 참 좋다. 내 사랑 내게 대해 김미숙 최재성 커플. 앞으로 우리 여주댁이랑 사둔댁 도와서 우리 집 일 좀 도와줘야겠어. 대신 월급은 올려줄 테니까. 장모님. 아니. 장모님. 이 사람한테 예의를 지켜주십시오. 뭐? 예의? 아니. 자네 이거 무슨 말인가? 이 사람 제가 마음속에 두고 있는 여자입니다. 난 자신 없어. 나 내가 둘이야. 내가 그의 둘. 아빠가 돼주고 보호자가 돼줄게. 네 무거운 짐들 내가 같이 들어줄게. 오빠 왜 이래? 나들 어쩌라고? 우리 어렵게 만났잖아. 더 이상 시간 낭비하지 말자. 넌 나만 믿고 그냥 따라오기만 하면 돼. 손 좀 줘봐. 손은 갑자기 왜요? 아니 손 좀 줘라니까. 선아야. 우리 결혼하자. 내 사랑 내게 대 공식 닭살 커플. 그렇다면 과연 촬영 현장에서의 실제 이들의 모습은? 신발 벗고요? 한번 해볼게요. 뭐 하나 없나? 덮어줘도 좋아. 자켓 좀 벗어줄래? 네. 자켓 좀
봐서 줄래? 아이 줘라. 영아 좋아. 너무 웃겨요. 삼돌이야 삼돌. 저야 뭐 항상 그 누나의 그 리드미컬한 리드에 따라서 누나랑 그러지 마. 아 이제 누님의 아 누님이라 그러지 말라니까. 김 선배님의 그 여러 조언과 그 이끄심에 따라서 아니 누나니까 누나죠. 김민숙 씨로 다 알아 다 알아 사람들이 내가 누나인 걸 다 알아. 최재성 씨 이젠 민숙 씨라고 불러주세요. 두분 이런 분위기에서 되게 로맨스한 연기하시려면 되게 닭살 돋으시겠어요. 되게 더 로맨스 가려면 더 웃기지 우리 이제 더 쑥스럽게. 아니 저는 괜찮은데요. 이제 괜찮으셨어? 아 저는 원래 괜찮아요. 나는 좀 쑥스러웠어. 시청자들도 쑥스럽다는 닭살 연기. 분명히 무슨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 선아야. 선아 네 마음이 날 향하고 있다고 알아. 그 마음까지는 속이지 마. 어쨌든 시청자들도 몰입도 100%. 젊은 남자랑 이 파트너로 일을 하려니 내가 좀 신경이 쓰이죠. 신경 좀 써야지. 여기 이쪽만. 근데 좀 망가져서 왔어요. 그죠? 조금 살이 찌셨어요. 살 안 뺀 거야 저거. 살 많이 쪄서 왔는데 요새 진짜 되게 노력했나 봐요. 많이. 텔레비전 효과는 좀 덜한데 실제로 보면 되게 많이 뺐어. 이렇게 훌렁훌렁해 사람이. 지금도 아주 간 건 아니고 정신이 조금 있죠 아직. 겸손하고 너무 털털하고 그래서 그 어렸을 때 그 샤프했던 그 주인공 이미지가 좀 많이 사라졌죠. 그래서 옛날 팬들은 제 주변의 팬들은 되게 아쉬워하더라고요. 왜 최재성 씨가 저렇게 망가졌냐며. 김민숙의 거침없는 폭로 최재성 망가졌다. 아 옛날이요. 날렵하고 강한 이미지의 최재성 씨 들어와 주세요. 아니 근데 그동안은 좀 망가진 역할을 해서 그런데 이제는 괜찮을 거라 그랬는데 요즘은 주변에서 중년의 멜로로 그 비중이 이제 좀 커진 평가를 주변에서 해요. 형이랑 저랑 처음 해요 작품을. 아 진짜요? 작품을 처음 해서 이제 처음 맞춘 호흡이 되나서 조금 이제 맞추나 했더니 이제는 육탄전을 하니까 이게 더 어렵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뭐 휴양이 자체도 굉장히 뭐라고 할까 이렇게 그 코스가 남다르니까.